설립된 거는 아마 지금부터 한 110년 전이니까 시골인데 하동읍보다도 그 면에 교회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우리 어렸을 때 김상재라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까지도 40년대까지 살아 계셨는데 그분이 설립하시고 그때까지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송덕비를 세웠는데 이 송덕비를 거지들이 세웠어요. 고전교회가 세운 게 아니고 그 집안이 세운 게 아니고 거기를 다니던 거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송덕비를 세워놨는데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그걸 아직도 그분의 옛날 밭턱 구석에 세워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목사님 보고 이걸 그 교회당 앞으로 옮기면은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여튼 거기서 그 6.25 끝나갈 무렵에 1953년인가 그 한부선이라는 선교사가 여기 살다 가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음식도 잘 잡수시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그날 저녁에 설교 그날 낮에 저녁 설교 다 하시던데 그때 그 말씀이 신사참배 반대하고 좀 만주벌 반해내고 뭐 그러는데 잡혀가가지고 감옥살이를 하는데 물이 그 감옥에서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을 안 주어서 그 뒷날부터는 그 비누로 세수한 물을 아껴서 갈증을 해소하며 감옥살이를 했다. 그런 말씀을 어려서 제가 듣고 충격에 남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신사 참배 선교사 왜 저 미국 사람이 여기 와서 저렇게 고생하고 왜 또 감옥에 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게 되었을까 뭐 그런 것이 그때부터 퀘션이 되었고 마침 저때 이제 그때는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부터 어려서부터 그 주입식 교육으로 이제 목사가 되라고 해서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갔었는데 막 물도 제대로 못 마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지만 관심 굉장히 그때부터 가졌고 나중에 그 신학하고 이제 뭐 그 계속 그 하면서 보니까 저로서는 그 선교 일선에 나가서 뭐 선교사가 되기도 참 힘들 것 같고 뭐 목회자 자들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신학 중에서 뭐 교회사 이거 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왜냐하면은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훌륭한 교회들, 뭐 그다음에 뭐 서구의 그 교회들 그런 역사 공부하는 게 그런 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사 전공하고 그 이제 맨 처음 논문을 쓴 게 그 신사 참배에 대한 논문을 쓰고 그다음에 전공이랍시고 이제 하는 게 계속 선교의 역사를 해왔어요. 했는데. 그 선교의 역사라고 하는 게 그 뭐 처음부터 뭐 계속 그 내려오는 게 그 선교라는 게 증인으로 산다는 게 그 순교하고 하는 그런 거고 또 1세기부터 그 18세기까지는 계속 그 선교사들이 나가도 그 18세기도 아니죠. 뭐 19세기까지도 그랬는데 그 굉장히 고생하고 18세기까지는 주로 캐톨릭 선교죠. 근데 캐톨릭 선교인데 뭐 캐톨릭도 크리스천이티 하면 캐톨릭 오소독스 프로테스탄트 다 있으니까 캐톨릭 역사가 뭐 참 캐톨릭 비판할 것도 많지만은 그건 뭐 남의 역사가 아니고 그것도 우리의 역사라고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니까 전적 다 이제 무시하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그분 캐톨릭의 역사인데 그 처음에 선교사들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들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은 그 선교의 정신 그걸 이은 그것이 계속된 순교의 역사. 선교사들 나가면은 대부분 죽는 거예요. 증인으로 산다는 말 자체가 말투수고 그러니까 그게 마르티어스의 근원이고 뭐 위트니스나 뭐 그 선교사나 순교사나 마찬가지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초대교회 선교사를 보낼 때 그 선교사 보낼 때 그냥 배 띄워놓고 그 밑에 그 키는 잘라버리죠, 그죠? 그럼 돈만 달고 바람 부는 대로 가서 또 배가 닿는 데 가서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런 게
초대교회의 선교죠.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면서 찬송을 어디든지 가오리다. 불러도 되는 것인가?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역사가 계속되고 저 이제 초 이제 이러면서 이제 뭐 강의도 뭐 이어지도록 하겠는데. 그 초대교회 500년은 그래서 그런 선교 또 그 교회의 내적인 틀을 형성하는 기간이었어요. 초대교회 500년이라는 것은 내적인 문제겠죠. 교리 주로 교리 문제.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성삼 삼위가 누구냐, 삼일체가 뭐냐 이런 것 가지고 한 500년 동안을 논쟁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모든 석학들이 다 모여서 그거 한 거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 2단, 3단 쌓는 게 그때 다 논의되던 건데 지금도 그걸 갖고 이게 2단이다, 이거는 뭐 3단이다 자꾸 그러는데 잘 찾아보면 옛날에 그 다 있었던 거거든요. 500년 동안에 이걸 논의를 거쳐서 지금 이 정통교리가 형성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부패하게 되는 건데 중세 500년, 천년이죠. 중세 천년. 그러니까 내적인 게 500년 걸리는데 외적인 걸 뭐 무슨 신부다 뭐 교황이다 이런 제도 다져 나가고 하는데 천년이 걸렸죠. 그러면서 생긴 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개혁이 일어나고 하게 되는 건데 하여튼 그 그러면서 이 개혁 시대에 그 개혁을 하면서 그 개혁이 계속해서 뭐 그 나중에 감리교 창설했던 요한 웨슬레이에 와서 완성됐다. 뭐 종교개혁 그렇게 보죠. 그런 동안에 선교사들은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가면은 그때는 선교사로 가는 거는 배를 타고 주로 이제 처음에 이제 항해술의 발달과 지리상의 발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옛날 선교보다 좀 이제 배가 증기선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지도도 새로 발견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더 이제 많이 선교사로 나가는데 열심을 갖고 나가는데 제도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많이는 갔는데 풍토병 기타 등등을 제대로 예상도 못하고 갔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는 것은 바로 죽으러 가는 거죠. 가서 보통 1년 전에 죽고 가다가 죽고 뭐 도착해서 1년 내에 죽고 그래서 대부분 다 이 나가면서 그러면서 왜 왔냐 이제 그것은 그게 사람 중 왜 저 사람이 와서 여기가 죽지 뭐 그런 것 정도 질문 안 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 가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교회 그 성경은 뭐 계속 이제 확장되어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그런 상황 어떤 그런 선교의 관심 선교와 순교의 관심 이것이 이제 뭐 계속 저희의 나의 토픽이 돼서 선교의 역사 지금도 뭐 그 제가 뭐 은퇴한 지 한번 10년 됐는데 그때까지 전공이라고 치고 한 게 그 선교사고 그다음에 은퇴하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계속 뭐 은퇴한 느낌도 없고 또 오히려 더 나빠지는 식으로 계속 이 선교사들의 그 족적이에요. 근데 한국에 왔던 선교사가 해방 전까지 한 1500명 부부 합하면 뭐 3000명쯤 되는데 그런 분들의 자료가 다 이 필라델피아하고 뒤에 올라가면 뉴저지에 그 감리교 아카이브스 드루 대학 안에 다 거진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나 한국 선교사, 한국 근현대사의 자료가 이 근처에 대부분 다 있다. 한국보다 더 많이 있다. 하는 것. 선교사들은 여튼 여기서 출발하면서부터 쓴 편지들 그런 것 대체적으로 다 모아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있고. 그 뭐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 워싱턴에 가면 또 내셔널 아카이브스에도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메가더 사령부에도 가면은 한국의 근대사 한국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 그런 게 다 있으니까 그 한국에 관한 한국 근현대사에 관한 자료는 이 근처가 자료상으로는 센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가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남긴 것도 많고 근데 우리나라에 왜 그리 자료가 없는가? 근데 우리나라에 왜 그리 많이 없는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별로 글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뭐 교육열이 높다고 하는데 그건 요새 와서 생긴 거고 선교사들이 만든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육열이 생긴 거지 옛날 사람들 교육 별로 그냥 천자문 정도 있고 그것도 뭐 서당 정도에서 끝나고 그런 거고 글을 읽는 사람이 뭐 천명 선교사들이 처음 갔을 때만 해도 1000명 가운데 뭐 한 몇 명 정도 있을 그런 정도였고 1930년대에 가서
겨우 한 10% 글을 읽고 뭐 그랬죠. 근데 해방될 때 1945년에 18%예요. 그래서 그 남천항인가 하는 그 당시에 총독이 물러나면서 큰 소리를 쳤던 게 우리는 이 우매한 조선 땅에 와가지고 18%나 글을 읽게 만들었다. 그리고 큰 소리 치고 나갔어요. 그리고 1945년에 신탁 통치하자고 할 때에 그 신탁 통치 안 신탁 통치를 하자 하는 그 주된 이유가 랭던이라고 하는 1930년대부터 계속 그쪽에 이제 그 한일 합방으로 인해서 그 국교가 단절되면서 그 서울에 영상은 남아 있습니다. 그 랭던이라는 분이 조선 1930년대 말까지 조선 사람들은 10% 정도밖에 글을 읽지 못한다. 이런 우매한 백성들은 나라를 이렇게 해서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신탁 통치 하자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다 이제 드러내면 이제 우리 최민국이니까 이제 주로 내세웠던 건 다른 여러 이유들이 있었죠. 또 뭐 다른 이런 또 좋은 이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다 하는 점이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 등장해 가지고 열심히 글을 가르치게 하고 국민학교 다단이라고 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 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교회 설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하나 글을 배우자 뭐 이런 제목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그런 설교가 쫓겨날 텐데 당신은 그렇게 해방 이후인데도 그걸 받고 뭐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1953년 휴전되고 나서 이제 통계 뭐 냈을 때 한국 국민들이 그 글을 23%나 읽게 되었다. 어떻게 그리 많이? 보니까 중간에 그동안에 이제 군대에 왔던 이 시골 청년들을 뭐 군화발로 걷어차고 몰라도 쥐어받고 이래가지고 기억에 배우게 해가지고 시골 청년들이 다 글을 읽게 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문맹률이 올라갔죠.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도 뭐 국회남행가 하는 그 국회의원은 뭐 대한극장 사장도 했던 분인데 자기 이름도 못 써가지고 국신데 국자를 못 써서 국회남 뭐 그렇게 쓰고 뭐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산에 그 대유학자였던 김범부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국회라는 게 나라를 뭐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니까 유식한 사람들이 온 줄 알고 초대 그 재원위원회 출마해 당선돼 갔는데 뭐 글도 못 읽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은 다고 앉아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뒤에 두 번째부터는 아예 안 갔죠. 그 무식한 놈들이 모인데 내가 왜 가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안 갔어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교사들이 처음 와가지고 자꾸 그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런 소리 해가지고 학교 오라고 해도 안 오고 하는 사람들 뭐 보라니까 양반 중인 평민들은 안 오고 천민들 가운데서 고아 뭐 이런 사람들만 배제 학당에 둘 언더우드 학당에 뭐 둘 뭐 이와 학당에 한두 명 뭐 그렇게밖에 안 왔잖아요. 10년 동안 그죠? 그러다가 청일전쟁 났을 때 1894년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러일전쟁 1904년 이럴 때 이제 그 일본이 중국을 이기는 것 보고 아 서양 오랑캐들의 종교 서양 오랑캐가 하는 얘기도 들을 게 있다 뭐 이렇게 가지고 조금씩 이제 학교를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언더우드의 선교 정책 이런 것도 이제 다 교육에 집중하게 되니까 교육받을 사람들이 많이 왔죠. 그래서 교회마다 야학 세워갖고 그를 가르치라고 그런 선교 정책도 배고 그렇게 해서 세례문답 제1조만 그 글을 읽을 줄 아십니까? 이게 이제 세례문답 제1조고 그랬어요.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는 이제 시골 그 1910년대 20년대까지도 우리 그 옛날 박대순 총장 얘기 들으니까 시골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없고 그죠? 교회는 갑자기 성장하고 신학교는 이제 1900년에 생겨가고 1907년에 7명 나오고 이러니까 시골에 교회는 막 섰잖아요. 그죠? 막 전도 해가지고 열심히 그 권사들이 전도하고 이래서 뭐 교회당들이 많이 생기고 했는데 예배는 보는데 예배당에 가면은 뭐 설교할 줄 알아요. 뭐예요. 찬송할 줄도 모르니까 찬송가는 다 아리랑 곡조에 맞춰서 뭐 특히 네 줄을 가까이 이런 거는 아리랑 장단에 잘 맞으니까 열심히 그런 식으로 부르고 설교는
춘향전 책 하나 가지고 와갖고 글을 읽을 줄 아니까 춘향전 한 몇 페이지 읽다가 아마 한 30, 40분 읽다가 오늘은 이만. 이게 1920년대까지예요. 그 다음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했던 목사님들도 뭐 영생이 뭐냐 이런 거 물어, 그게 제일 관심 있는 단어인데 10년대까지도 그거 제대로 설명하는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2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영생에 대한 뭐 얘기하지. 그때 1910년대, 20년대 초에도 그 뭐 영생을 물으니까 우리 족보를 보면은 그 배가 안 끊이고 계속 가는 거 이게 영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저는 뭐 그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에 뒤에 뭐 교회가 그래도 한국 근대화 이런 데 계속 공헌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또 뒤에 그 저희 아버지는 열심히 그 신학 공부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그래도 좀 공부는 좀 하고 목사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뭐 신학교도 하고 나중에 뭐 골신학교도 가서 제가 연대 연신을 하고 또 골신학교도 가고 나는 그 뭐 마치고 토론토로 가서 갔던 것도 계속 선교사들 자료로 찾으려고 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예일 신학교로 갔는데 예일 신학교로 갔던 거는 그 예일의 그 유명한 그 종교개혁자 종교개혁 신앙을 그 연구를 한 로널드 베인튼이라고 하는 선교사도 교수도 있었고 케네스 스캇 라토레시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 역사를 우리 이 교회의 역사를 쓴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참 그분을 존경 많이 해가지고 저희 아들 이름도 케네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로 상황에서 제가 예의를 갔는데 그 케네스카 나토레스라는 분은 뭐 어느 정도는 그 많은 책을 썼냐면 150권 책을 썼어요. 150권의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처음부터 150권 쓴다는 건 아니고 내가 선교의 역사를 바로 쓰겠다, 잘 쓰겠다 그렇게 했던 게 물론 자기 학적인 욕망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성서신학, 조직신학 하던 그 예일에 있던 유명한 학자들이 선교학이 이건 무슨 놈 학문이냐 그때 이제 시작한 거예요. 선교라는 게 그때 시작한 거예요. 고고학도 19세기 말에 생겼듯이 선교학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 19세기 20세기에 내놔 영국이나 미국이 경제의 힘을 입어가지고 선교사를 보내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거는 19세기거든요. 그래서 이 라토레시라는 분이 그 위대한 선교의 세기 뭐 그런 말씀을 남기고 그런 책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책을 쓴 게 5권이나 썼어요. 19세기 20세기 선교 역사를 가지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교회 역사를 쓴 게 7권짜리 Expansion History of Christianity 그래서 세계 기독교 확장사 그냥 기독교 역사 안 하고 확장사 확장 그런 뜻을 넣었죠. 왜 확장이냐? 기독교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설립된 이후로 계속 지역적으로 확장되었다.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인구적으로 모든 면에서 계속 확장되어 나갔다. 그 이론이에요.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7권의 그런 책을 썼죠. 그렇죠?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데 그 밑에서 한국의 그 백낙준이라는 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왔던 감리교신학교에 있던 박대인 그 마펫의 2세였던 그 여기 최근에 돌아가셨던 마삼락 박사 이런 분들이 다 이 라토레시의 제자였는데 이 라토레시라는 분은 이렇게 많은 책을 쓰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또 더 한층 놀라운 거는 그 집이 부자고 명문가고 그랬는데 오레곤에서 뭐 오레곤을 개척한 그런 집안이고 한데 그 자동차 운전도 안 배웠어요. 그리고는 학생들 기숙사 사는 데 삼에서 뒤에 나온 뒤에 말할 그 베인턴이라는 그 종교개혁사 한 사람도 학생들 기숙사에서 그랬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1952년 뭐 그때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하고 1968년까지 살았는데 68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간 것도 다른 크리스마스 때 자기 고향에 자기 집에 갔다가 다른 사람이 운전한 차를 타고 가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이분이 많은 그런 독들은 많은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세계 선교 역사의 자료는 세계 어디를 가든 예의를 제일 많이 모아져 있어요. 이분이 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 자료들을 모으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뭐 어느 곳에 가도 뭐 세계 어느 곳에 가도 그 정도 모은 데는 없으니까 거기가 선교 센터가 되어 있고 저로서는 이제 거기서 요즘도 살고 있고 그런데 저희 집에 사람도 거기서 살고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그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그 내가 원하는 선교 역사 자료가 가장 많은 곳에 나를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은퇴 후에도 계속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도 뭐 학기 중에는 서울에 왔다 갔다가 또 방학 때는 오고 그런데 이번에는 뭐 특별히 왔습니다만은 하여튼 계속 그 방학 때도 와도 거기 가서 늘 뭐 놀이터도 거기고 연구처도 거기고 그리고 학교 도서관 지하실인데 그게 아까 이렇게 가면은 얼마든지 많은 자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이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이게 사람인지라 늘 읽다가 보면 이 선교사들 편지 늘 뭐 비슷하잖아요 그죠? 뭐 그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이고 그다음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뭐 도와달라 하는 얘기고 한데 제가 가끔 생각하는 거는 이거 내가 이거 저 어때 무슨 철학서적을 읽었으면 내 철학자가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또 다른 걸 뭐 했으면 했을 텐데 이거 계속 끝도 갈도 없어요 선교사 편지 그죠? 아니 없어요. 저는 처음에 그 캐나다에 토론토 대학 갔을 때 그 한국 역사에 관한 한국 교회사에 관한 자료 얼마 한 몇 박스 될 줄 알고 그걸 카피하러 갔는데 몇 박스가 아니고 큰 홀에 한 개가 넘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알바이트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크로 필름을 그 뭐 마이크로 필름을 뭐 한 필름에 뭐 몇백 건씩 들어가잖아요. 그런 데인데 그걸 29통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면 아 이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뒤로는 그렇게 뭐 벌 수 있는 뭐 용기도 없고 또 그랬다가는 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가서는 그냥 뭐 돈 뭐 있으면 하고 뭐 없으면 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제 선교 자료들이 많은 곳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뉴헤이븐의 그 예일대학의 그 신학교에 갔는데 1980년이 되니까 한국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갔을 그 할 때는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뭐 아무도 없고 그런데 그때는 그 한 해 유학생 500명 뽑아 나올 때니까 500명 나오다가 1980년이 되니까 만 몇백 명이 뭐 한국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예일에만 서울대학 출신이 20몇이가 왔어. 그래 와서 저기 있으니까 뭐 당신 뭐 전공해요? 그래 그래서 뭐 교회 역사라니까 뭐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뭐 교회 사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뭐 호결론적이고 뭐 일방적이고 뭐 이게 방법론도 틀림없고 그거 뭐 믿을 수 있어요 뭐 그러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요 그 소리 듣고 아 내가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 그때 뭐 예수님 뭐 제가 그때 뭐 석자고 몇 개 할 텐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일은 그 학생 뭐 1200명 중에 600명이 이스토리 전공하는데 학부에 가서 청강을 1년 하고 그 다음에 MA를 다시 했는데 MA 그 보통 1년 하는 건데 이거 뭐 History of Christianity in East Asia 그랬더니 뭐 서양 언어도 함께 하고 또 일본어도 하고 또 뭐 중국어도 하고 뭐 그러다고 해서 그걸 그 석사를 다른 사람 박사 하는 식으로 5년인가 6년인가 했어요. 그런데 돈도 없지, 재주도 없지. 그런데다 또 뭐 의학은 잔뜩 하나. 또 뭐 그러니까 일반 교회사 하다가 일반 교회사다 또 일반 역사 한다고 이런 사태. 그러니까 교회사도 아니고 이게 일반사도 아니고. 제가 이제 고려파 했다가 또 여기 와서 뭐 미국 장독에서 안수 받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고려파에서는 또 이거 뭐 신신하게 했다고 뭐 발도 못 붙일 거고 그런데다가 또 미국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미국도 발 못 붙이고 이게 저 한국도 발 못 붙이고 그래서 뭐 그냥 딱 들어앉아서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막 도서관에 앉아서 책이나 보고 주일날 예배나 보러 왔다 갔다 하고 연구실에 누워 자고 뭐 그런 식으로 젊은 시절을 다 보냈거든. 그러다 보니까 늦게 그런 한국 갔더니 뭐 목사 안수 받고 뭐 그런다고 또 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도 또 매년 하고 그다음에 뭐 PhD 또 그쪽에서 그 하다 보니까 뭐 한 10년 넘어 걸리더라고. 그러다 가니까 한국 가니까 뭐 은퇴할 때 됐는데 왜 왔냐 해가지고 그래서 저 그냥 뭐 대학원 방이나 몇 개 맡아 하고 또 쳐 그래서. 뭐 후배들 자리 잡아서 안 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해. 에이,
뭐 집에 사람은 우리 집에 와, 아 이거 뭐 영 안 되겠다, 뭐 이게 뭐 그때 우리 집에 사람 없으면 그 다시는 이제 한국에 나올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뭐 여의에 발붙이고 뭐 있었는데, 에 그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 자꾸 뭐 줄이었고 뭐 어쩌고 사는데 뭐 하느님 줄이나 본자지 무슨 멋대로 딴 줄을 탔냐 목사가 한참 맞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그래도 계속 그 일을 계속 한 거죠. 계속 했는데 이거 뭐 하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은 그 관료 사회니까 이 끝에 장차가 붙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뭐 하다 못해 과장이라도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막 과장, 학장, 부학장, 뭐 총장 이런 거 어르신도 아무도 뭐 아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알았던 사람들은 다 이제 뭐 끝나고 가버리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뭐 다 우배들이고 그러니까 아무 장도 못하니까 이게 뭐 학생들이 얘기해도 요즘 학생들은 무슨 그 주임 교수 뭐 이렇게 하고 뭐 힘 있는 사람 찾아가지 뭐 이거 아무것도 뭐 별로 등록도 안 하고 또 뭐 하자 해도 안 하고 뭐 번역하라고 한번 시켜놓으면은 그 돈 많이 주고 뭐 힘 있는 사람도 먼저 해주고 저도 하나 부탁했더니 뭐 1년인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 보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이제 저거는 그걸 알고 그래서 뭐 아무한테도 부탁도 안 하고 그냥 뭐 저 나름대로 그냥 배운 것 같고 그냥 죽은 책가 되버렸거든. 이 선생은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목회 못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목회는 그래도 산 사람과 더불어 그죠?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그죠? 그러면 육체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뭐 희망을 주고 내세의 소망을 주게 하고 영혼을 구하고 이런 막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죽은 책 아무리 읽어도 아가 읽어도 또 잊어버리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또 특히 영어 책 같은 건 더 잘 잊어버리고 막 그런데 하여튼 그런 죽은 책과 더불어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을 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제가 처음 또 그런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같은 그런 삶 그런 속에서 이제 이런 그 선교사들의 그런 헌신적인 삶 결국 그 헌신적인 삶이라는 게 그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는 것인데 그거 참 말은 쉬운데 힘들잖아요, 그죠? 생명 내 증인이 되라 뭐 죽어라 그 소리인데 그 소리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표본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이제 17세기에 와서 16세기 아까 종교개혁 때 그 선교사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이 있거든요. 가톨릭에서 잃었던 그 개신교가 좀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처치는 개혁자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고 가톨릭 쪽에서 붙은 이름이에요.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하는 거죠. 개혁자들은 오로지 뭐 에반젤리스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리포머 정도로 생각을 했지 프로테스트 뭐 그 정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가톨릭 쪽에서 붙인 이름인데 그냥 그게 지금 그대로 뭐 내려오고 있죠. 그런데 이 그때 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석학하고 프란시스 자비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회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 선교 단체 이름이 그 예수회인데 그 사람들 조금 그 전에 선교사들 뭐 프란시스칸이다, 도미니칸이다 뭐 이런 선교 단체들은 오직 기도하고 명상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예수회는 The Society of Jesus 이 단체는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돼요. 이런 목표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선교를 하되 그 가서 대학을 세우는 거. 이렇게 저는 그 교회 역사 보면서 그 요즘 이제 대학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쭉 내려오다가 부패하게 되니까 그 수도원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수도원에서 이 수도사들이 간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믿자 뭐 그런 취지에서 갔던 건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더 잘 믿자 그런 취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토론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니까 그 하나님 바로 진리인데 베리타스인데 그 진리의 추구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작된 게 대학의 태동이거든요. 이태리의 그 볼로냐 대학, 그 다음에 뭐 파리 대학, 그 다음에 뭐 그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렇게 대학인데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한 데마다 대학을 이제 그 이후로 쭉 세웠잖아요.
대학의 설립이 대학의 설립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는 지금까지 보면은 기독교가 뭐 코페르니쿠스가 뭐 그 지동설 그런 거 얘기하고 뭐 좋게 교회에서 추방당하고 이렇게 해서 잘못한 일이 참 많은데 그 LA에 계시는 조 찬슨이라는 목사님 아직도 살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기독교 제약사라는 책을 두 권이나 썼어요. 기독교가 잘못한 거 이런 것만 연구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 옛날에 그 젊어서 좀 초창기 선교 연구 좀 하면서 선교사들 그 비판한 책이 해링턴이라고 하는 그 친일파 미국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선교사들 못된 짓만 꼰대가지고 그 God, Mammon, and 뭐 이런 책 썼는데 그걸 서강대학에 있던 이광인이라는 교수가 개화기의 한미관계 뭐 이름이 좋게 붙여서 읽어보니까 선교사들이 뭐 저 담요 팔아먹은 얘기, 뭐 총 팔아먹은 얘기, 뭐 피아노 팔아먹은 얘기 뭐 이런 것만 잘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뭐 그것도 보면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사람이 선교사들 뭐 일이 그 피아노 그런 것도 뭐 필요하니까 그것도 뭐 한 학교 왔다 갔다 사준 거고 의병들이 그 총 뭐 요구해가지고 뭐 총 몇 장 사준 거 같고 이런 건데 그것만 딱 써보니까 이게 선교사 여기는 뭐 이거 총 구입하는 선교사인가 뭐 할 정도로 그렇게 인식되도록 그렇게 써놓고 뭐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하여튼 이 어떤 이 대학이라 대학의 설립 그래서 어쨌든 선교사 그런 거 보고 그 어느 교회 가서 한번 그런 얘기했더니 교회 분위기가 맹맹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저는 절대 그 선교사들이 한 거 비판적인 거 보고 그 은혜도 안 되고 그게 전체적으로 봐서 그 특히 일부 부분인데 그걸 자꾸 부각시켜갖고 뭐 이렇게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았는데. 이 조찬선 목사님은 그게 아니고 그걸 또 연구 테마로 삼아갖고 책을 두 권이나 썼는데 그게 잘못한 것만 쓰고 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기독 대학을 세운 것이 하나만 갖고도 기독교는 이 인류 역사에 최대의 공헌을 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선교사들이 가는 대학 다 세워가지고 뭐 아바드 이런 것 여기 불렀다 선교사들이 그런 차원에서 생겨가지고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고 사상을 선도하고 그런 게 선교사들이 간 세운 대학들이잖아요. 그죠? 오로버드 오월 다 그래요. 그죠? 어떻게 뭐죠? 다 그런데 많은 공헌인데 특히 예수회는 그 한국의 뭐 서강대학 일본의 그 삼지대학 이런 것도 다 또 미국의 노틀담 대학 이게 다 예수회가 세운 대학인데 지금도 이 한 선교 단체가 266개의 대학을 갖고 있어요. 운영을 얼마나 그 큰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한 선교 단체가 선교라고 하는 거, 그뭐 우리 그런 얘기 뭐 마켈레니과 하는 그그일뭐 일본 문학 가도주의지를 연구하는 일본 문학 전공하는 뭐 대가가 있었는데 뭐 공부하냐 저거 보면서 선교사 하다니까 왜 선교지 단체 뭐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 완전히 뭐 무시하는데 왜 그런 걸 하냐는 게 미쳤냐 뭐 그런 식이에요. 하여튼 그렇지만은 이 선교사들의 헌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뭐 한마디 믿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회가 행성돼 가지고 극동전도로 나가는데 더 한층 옛날 많이 죽는 거예요. 왜? 해외에 가는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죽어가죠. 가서 같은 아까 말한 대로 1년에 죽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개신교 선교사는 별로 없죠. 처음에 그 종교개혁 때 칼빈 같은 분은 또 예정론까지 내세웠기 때문에 선교는 다 하나님이 알아 하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많이 그런 쪽에 관심도 안 기울이고 했는데 독일의 할레 대학에서 그 대학을 세우면서 선교사를 한 300명 보낸 거 그게 개신교로서 아마 처음이고 개신교는 이 종교개혁하고 나서 힘이 없어졌죠. 그죠? 그런 선교사를 보낸 자정적인 힘 이 그런 정책 그 다음에 뭐 인물 이런 게 다 없었기 때문에 좀 그 계속 개혁 문제로 그 옥신각신하고 있었고 캐트릭은 이런 예수회 같은 선교단체를 비롯해서 그 전부터 1500년 내려오는 그게 있었으니까 많은 선교사를 계속 보내고 했는데 17세기에 보면은 선교사들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때 보면은 이제 식인종들이 있었잖아요. 식인종들이 있는데 그런 식인종들에게도 선교사들이 가거든요. 근데 그거 뭐예요? 식인종들한테 간다. 뭐 어떤 무슨 마음이 자세요?
날 잡아서 옥수수요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저 남태평양이나 아프리카의 그 식인종들이 이 유럽에서 온 이 하얀 고기가 왔으니까 얼마나 맛있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잡아다가 다람에 넣고 불을 피워놓고 한 달씩 잘라갖고 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알고 그 뒤에도 그것은 없애야 될 우리의 그 없애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고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정신, 그거 인간적인 용기 갖고 되겠어요? 사람이 자기 생명 뭐 1초라도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 잡히면 죽는 건데 가면 뭐 빨간만 되면 죽는 건데 그죠? 근데도 같다 하는 거고 우리 조선에 왔던 그 그때 캐톨릭에서 보냈던 프랑스 신부 12명인데 9명도 다 잡혀 죽었거든요. 근데 그 9명이라고 하는 게 다 파리 외방정교에서 보내서 왔는데 가서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 사카 쓰고 뭐 이렇게 다녔잖아요. 이렇게 낮에도 못 다니고 밤에 다니고 그런 가운데 뭐 처음 왔던 한국 최초의 그렇게 해외 유학생이었던 김대건 그다음에 그 예? 이성훈 그 유학을 나가고 국내에 있던 처음에 했던 사람이고 그 김대건 신부하고 최양업 신부하고 또 한 사람 있었죠. 그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거기서 피난가서 죽고 최양업하고 김대건은 돌아왔는데 김대건은 잡혀서 이제 순교하고 최양업은 혼자서 이제 전국을 돌아 걸어 다니면서 이제 그것도 밤에 걸어 다니면서 그러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전 뭐 혼자서 전국을 돌면서 그렇게 하다가 죽고 이렇게 해서 캐톨릭 그때까지는 캐톨릭이 요즘처럼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많이 붙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마리아에 대해서 갖다 붙이고 20세기 들어와도 뭐 붙이고 400년 전에는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무기신칭 이런 교리 외에서 별로 뭐 달라질 게 없었는데 지금 와서는 한 400년 지나니까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20세기에 그 들어와서 이제 개신교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개신교 선교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선교사들이 전한 게 개신교다, 프로테스탄트 처치다 하는 이제 그런 새로운 이제 교회인데 이 개신교회가 생겨났던 게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분열이 됐던 게 1054년이죠. 동서교회군요. 저 히랍, 그리스, 러시아 그 정교회 오소독스 처치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그 최고의 정통이다. 자기들만이 정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제 그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가톨릭 처치 이런 그다음에 뭐 개신교 이런 그 세 선교 세 이런 그 교회 중에서 그 가톨릭 처치의 선교를 이어서 19세기 20세기 이제 개신교 선교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특히 이제 미국, 영국 이런 데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입고 또 과학이 발달되고 또 의학도 발달되고 이래서 이제 의료 선교, 교육 선교 이런 게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 선교를 더 확실히 전하는데 이분들이 전하는 메시지 그게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19세기, 20세기에 전하는 선교사들이 한 그 교회는 이제 다시 그 제도 중세 교회의 어떤 제도적인 모순 그런 걸 다 제거하고 다시 초대 교회로 돌아갔던 교회의 모습,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그런 모습, 어거스틴 뭐 그 우리가 잘 아는 고백록 외에 The City of God, 그 신국론 이런 거는 아마 신국론은 뭐 철학이나 신학이나 문학이나 여러 분야에 다 걸쳐서 뭐 지금도 뭐 완전한 고전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게 고전인데 요즘 뭐 우리 같은 저희 같은 사람이 쓴 책은 뭐 1년 지나고 나면 뭐 다 뭐 없어지고 다 사라지는데 이분들 뭐 2000년 전에 써도 아직도 계속 온 세계 나라 말로 번역되고 계속 지금도 읽어야 할 책, 그죠? 이게 뭐 쓸데없는 책 이거는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아요. 예, 네, 많아요. 그죠? 그
어떤 분이 글을 썼던 서평에 하는 거 보니까 돈이 있다고 아무나 책을 출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그런 서평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책 만들기가 참 힘들었어요. 성경을 하나 만드는데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중세 전까지 지금 성경을 안 읽었다 그런데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자꾸 그림 갖다 붙였잖아요. 그런데 또 그림 붙였다고 그게 우상이다 아니다 그거 갖고 또 한참 싸워요. 뭐 그거 갖고 뭐 재판다고 싸우기도 하고 뭐야 매 계속 하잖아요. 그림 갖고 그죠? 그림 뭐 보고 좋으면 될 텐데 또 글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그림 하나 그려놓고 이게 뭐 십자가 그려놓으면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거에 또 그게 뭐 우상이다 뭐 또 난리들 하고 또 뭐 계속 싸우고 그런 게 이제 이 당시에 그 이 역사인데 그 개신교 선교 역사를 선교사들이 나가서 가르치면서 이제 그 성경의 권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하고 또 가서 말 번역하잖아요. 그죠? 그 나라 말로 번역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새로운 지역의 문화를 창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한국에 와서 그 성경을 처음 번역해 내었을 때 그 전까지 책이라는 거 보십시오. 성경을 저 1910년에 1903년 뭐 이럴 때 신약이 처음 나오고 1910년 11년에 가서 이제 그 구약까지 번역돼서 처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흥 운동은 1907년에 있었어요. 한국에 평양에서 대부흥 해봤자 20만도 안 되는 때예요. 전국에 교회가. 그런데 그건 뭐 대부흥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 전국에 큰 무브먼트가 된 건 사실인데 그때 이제 그 1907년에 대부흥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부흥 운동이죠. 그죠? 듣고 왜? 그 당시에 사람이 읽을 줄 몰랐으니까. 그죠? 읽을 줄 몰랐으니까. 그리고 또 성경책도 없었고 그죠? 그러다가 1911년에 나왔는데 근데 요즘 교회에서 책 보면은 어떤 사람이 쓴 거 보니까 아, 그때 말씀을 읽고 대부분 운동 일어났다 이러는데 말씀 번역도 안 돼 있었는데 그런 걸 용감하게 쓴 분도 많아요. 그때는 그 선교사 이게 이런 아까 책 얘기 나왔는데 처음에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이제 손으로 쓰잖아요, 그죠? 손으로 썼어. 그래서 또 양피지에 그 양피지를 양을 피지를 그 뭐 요즘 종이처럼 이렇게 만들어 그 위에 쓴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죠? 양 300마리를 잡아야 겨우 성경 하나 되는데 성경 한 권 사려면은 뭐 집이 몇 채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정도 되니까 성경을 살 수도 없고 또 갖고 있다 한들 글을 몰라고 못 읽고 신부들 가운데서도 못 읽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십계명 딸딸딸 외우고 주기도문 딸딸 외우고 뭐 조선에 천주교 들어왔을 때 뭐 200년 전에 이제 가톨릭보다 개신교보다 100년 전 200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때도 늘 가르치는 게 교리라는 건 뭐 없어요. 그냥 십계명 하고 주기도문 하고 뭐 사도신경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런 거 갖고 늘 외우고 그런 건데 하여튼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때 이 성경의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 개신교들 종교 개혁 이후로 루터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성경을 출판해 냈죠. 당당하게. 그 전에 존 후스라든지 위클립이라는 사람들이 영어로 번역하다가 뭐 불에 타고 죽은 얘기 우리 많이 설교 시간도 들었을 테고 교회에서 시간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성경의 번역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의 번역.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성경을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루터의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독일 문학에 끼친 영향 뭐 이거 갖고 뭐 수많은 그 연구서적도 나오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대로 그때 번역했던 거 지금까지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래도 그 루터가 번역한 성경이나 영어로 번역한 또 킹 제임스 버전 이런 것들이 16세기에 다 나왔는데 그걸 번역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만 해도 지금은 독일이나 영국이나 다 문명국이지만 그때만 해도 다 야만국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이킹족이나 이 야만족들이 이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많이 그 정신적인 면에서 지적인 면에서 고양됐다 하는 건
정설이죠. 근데 그것도 더 그 독일어나 영어나 이 단어에 그게 더 이렇게 숫자도 훨씬 더 많아요. 라틴어나 그리그나 히브리어 이거 성경의 단어는 2만 한 5천 자쯤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어 번역서나 독일어 번역서 한 6천 단어밖에 안 돼요. 그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그 번역할 때도 없어가지고 뭐 그냥 그대로 다 번역한 거. 그죠? 영어나 독일어에 없는 말이 있고 정 안 되는 말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사랑 그런 거 가면 우리는 우리 말이나 영어는 뭐 러브 하나밖에 없고 사랑 이밖에 없는데 뭐 히라보는 뭐 필레오 뭐 아가페 뭐 이런 거 한 단어가 몇 개씩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단어가 더 많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학적인 면에서 그 말을 더 이 그러니까 성경 번역하면서 그 뭐 없는 말 그대로 그냥 라틴어 그대로 쓰고 히라보 그대로 쓰고 그리 그대로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조금 변조해갖고 써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서 많이 그 서양 언어를 영어, 독어, 뭐 불어 이렇게 다 더 훨씬 더 뭐 품위가 있어졌다, 더 발달되게 했다 하는 그런 건 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죠.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기만 했던 걸 선주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물론 그 로스가 만주에서 인삼장사들하고 번역한 것도 있고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분이 그 번역한 마가가 전한 복음서에 번역한 것도 있는데 언더우드가 와서 새롭게 성경 번역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성경을 새롭게 이제 번역위원회를 구성해 번역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영한사전, 한영사전 만들고 문법책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그런 거 안 만들었잖아요. 그죠? 문법책도 만들고 회화책도 만들고 뭐 이런 걸 다 만들어가지고 한 그다음에 밤에 야학에서 성경 읽을 수 있도록 한글을 가르치고 그죠? 궤도 만들어 가르치고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한국의 문맹 퇴출에 공헌을 했죠. 근데 그 예수 맞는 그때 뭐 예수쟁이라 하는데 예수쟁이라는 게 해방될 때까지 해도 몇 퍼센트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뭐 글 다 열심히 뭐 글을 읽을 줄 아시니까 한글을 열심히 읽어 해왔는데 그거 다 해봤자 몇 퍼센트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인들이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뭐 1~2% 2~3%는 기독교인이지만은 공신력 이런 거는 요즘하고 다르죠. 요즘은 교회를 우선 인터넷만 뒤져보면 맨 욕하는 글만 잔뜩 나와 있는데 그때는 감히 따라올 생각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정도로 물론 뭐 서양 사람들 보고 뭐 그런 약간 뭐 그런 비아냥거리는 건 있었지만은 한글 책이 나오니까 너무 좋았고 기독교인들 아닌 사람도 뭐 양반 집에는 그 책 사다가 그 1910년대에 보면은 집에 갖다 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양반들도 있었다. 포옹으로 갖다 놓는 거죠. 그죠? 사서 삼경 책만 있다가 그런 책 갖다 놓는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뭐 그 종교개혁의 그 솔라 스크립츄라 뭐 이런 말 대역에 기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번역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성경 번역 한데 한국말로 새로운 번역 그런 게 절실히 필요한 것 아닌가 그죠? 그런 게 지금 와서 느껴지는 건 그거죠. 오늘도 500년 됐는데 500주년 기념 뭐 한글판 성경 번역 이런 게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500주년 하는 게 한국교회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500주년 이 관광단이 많아요. 뭐 미국, 뭐 독일을 뭐 무슨 도시로 가는가 하면 맨 신문에 주로 관광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사 책이 나왔는데 그 전에 했는 걸 다시 뺏겨낸 거예요. 껍데기만 새롭게 해가지고 대부분은. 새로운 연구서도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연구도 안 되고 근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 서양사에서 뭐예요? 그 종교개혁하고 산업혁명 뭐 이게 제일 큰 토픽인데 학문적으로 보니까 한국이 아직 그 그냥 형식적으로 발달한 거지 이런 근원이 되는 정신적인 그 주체가 되는 종교개혁에 대한 연구가 한국의 일반 사학계의 그 교수들도 안 한다. 서울대학에 두 무슨 교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뭐 종교개혁에 대해서 서양사 해도 별로 그렇게 뭐 열심히 안 한다고
뭐 연세대학 같은 사학과에 가면 아예 그런 과목도 없고 없어요. 그냥 아예 뭐 성교 기독교 이런 건 뭐 서양 뭐 미제국주의 앞잡이고 뭐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이니까 좀 뭐 이 종교개혁 연구 이런 거 제대로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죠. 근데 하여튼 서양 사회의 근본이 되는 이 종교개혁인데 이 개혁의 그 또 하나의 그 물결은 그 출판물 외에도 그 세미나 뭐 컨퍼런스 이런 게 많아요.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일반성으로 해가지고 그냥 잠깐 한번 듣고 이제 요식 행위를 한번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각자가 스스로 이제 무슨 아이디어가 계신 분들은 이제 종교개혁 이게 대해서 나름대로 그 책도 읽고 또 명상도 하고 또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하고 계속 그 연구의 하나의 테마로 삼고 또 목회도 적용하고 하는 뭐 그런 거죠. 개혁이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The Reform의 영어로 The Reformation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에 쓰는 것은 정관사는 빼버리고 그냥 Reformation이에요. 무슨 Reformation 뭐 이때 그 말 그냥 Reformation으로 쓰고 있고 그걸 또 종교개혁이라고 했어요. Reformation 속에 무슨 종교개혁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다 미국 사시니까 그 정도는 다 뭐 쉽게 아실 텐데 종교개혁이란 말이 아니죠. 없잖아요. Reformation인데 그런 말 없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이 번역이라고 하는 거는 번역은 반역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제대로 그렇게 번역을 해줘야 돼. 그거 안 하거든요. 그거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딱 처음 그 미국 와서 느낀 게 그 베이스볼 그 처음 보고 많이 깨닫고 한국 가서 지금 계속 그 맨날 강단에서 그 얘기하는데 아직도 안 고쳐졌는데 베이스볼을 뭐로 번역했어요 한국말로? 야구. 베이스볼하고 야구하고 옆 번역해 보세요. 그게 무슨 그 말이 나와요? 전혀 아니잖아요. 베이스볼은 뭐 기본구 뭐 이래야 될 텐데 야구 이랬다. 뭐 아, 들판에서 하는 거 아니야? 뭐 축구는 들판에서 안 해요? 다 들판에서 하는데 왜 그것만 야구만 그랬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그 참 잘못한 게 베이스볼의 베이스가 뭐냐? 홈 아니야? 홈 베이스 홈런 집으로 돌아간다. 그죠? 집으로 돌아간다. 홈인 집에 들어왔다. 집을 향해 달린다. 집이 그기 때문에 그게 베이스다. 그래서 베이스볼이라고 하는 건데 야구 오히려 집을 나가가지고 그런 이런 뭐 이런 번역 그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아나운서가 홈인 했다 하면은 홈인하고 집으로 왔다 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홈런 뭐 집을 향해 달린다 아무 관계 없으시거든요. 그건 뭐 그 원래 만들 때는 뭐 탕자 비우 가지고 집을 나가기를 다 원하는 거고 그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가면은 다 누구나 집 나가기를 원하지만은 다 죽는다. 그 뭐 퍼스트 베이스까지 나가는 사람 뭐 30%도 안 나가잖아요, 그죠? 세이프 되는 거는 그 집 나가면 죽는다. 그럼 나가면 또 집을 생각한다. 그게 퍼스트 가서 생각하다가 조리 안 가고 방향을 집을 떠올려서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컨드 베이스 가서도 또 이런 방향으로. 또 변하면 줄이 안 나가고 또 보면 홈인이고 박수 친다. 왜? 집에 오면 좋은 거예요. 집에 오면 또 이겼다. 많이 보면 승리가 집에 오면 승리가 있고 승리가 있고 기쁘고 즐겁고 함께 울고 뛰고 굴리고 뭐 홈인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집이라는 건데 우리 한국 야구는 그냥 뭐 웃는 해도 그 집으로 왔다 그것도 아닌데 괜히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라는 게 아주 이제 중요한 것 아닌가 뭐 그렇게 여겨집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에서 이 개혁이라는 말 자체 틀린데 종교개혁 사실 당시의 개혁은 교회개혁이죠. 그 가톨릭의 그 부패 어느 정도 부패했냐는 것은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부패했냐는 것은 교회가 그 당시에 그 땅덩어리의 3분의 1을 갖고 있다. 어느 책 보니까 그런 통계 있던데. 그러면 그 뭐 얼마나 뭐 말이 많겠어요.
뭐 무슨 뭐 교황이 뭐 처벌 메시지 끊어들고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땅을 3분의 1이나 그 당시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역사책에서 보듯이 뭐 황제들이 그 교황 앞에 가서 무슨 그 겨울에 뭐 그 밖에서 눈 오는데 3일 밤을 있어야 뭐 교황이 만나주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교회가 부패하고 그게 이제 313년 그 밀라노 칙령이 일어났을 때부터 교회가 권력과 야합하면은 부패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수도사들이 그거 아니다 하고 나오는 거죠. 권력과 뭐 권력을 힘을 빌리면 편한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뭐 하지만은 교회는 그 권력의 그늘 안에 들어가면은 뭐 안 좋은 점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이 그 세계적인 그런 대근대화로 가는 이 사건이죠.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개혁이 남을 말미암아서 그냥 교회개혁만 한 건 아니고 실제로는 리폼된 게 5분야의 문화적인 면에서나 아까 얘기한 의학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 다 번져요. 다 번져요. 의학적인 면 특히 왜 그러냐면 그때 마침 조금 전에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그 인쇄기를 만들었잖아요. 인쇄술의 발명이라고 하는 게 그 좀 전에는 그 전까지는 그 책 하나 사려면 돈이 뭐 집에 한 채 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뭐 하버드 대학에 하버드 목사가 200건 내고 하버드 대학 세웠다 그러는데 그때는 그 200건이라는 게 엄청스러운 거예요. 저는 뭐 책을 그동안에 뭐 밥굴 먹으면서 샀던 게 한 3만 권 돼서 나중에 은퇴할 때 명성교회에다 은퇴를 기증했는데 그거 뭐 별로 감사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저 옛날에는 500년 전에는 그게 그렇게 힘들어 했으니까 그게 뭐 집값보다 더 비쌌으니까 책 한 권이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죠? 비싸고 했는데 하여튼 그 인물들이 그때 이제 온 그러니까 인물들 그 온 사회 전 분야의 계획을 가져왔다. 국가라고 하는 것도 이 뒤에 되면서부터 더 단단해지고 민족 개념도 더 단단해지고 뭐 모든 면에서 변화가 있었죠. 이 폼이 됐던 게 개혁이다 하는 것. 그게 그냥 교회 개혁이었다. 루터가 그 무슨 저 비트베르 대학의 95개 조항 내걸고 이거 아니고 교황 뭐 틀려먹었어 면제부 파는 잘못이야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뭐 그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개혁의 불길로 먼저 나간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 나온 근본적인 그 기본 이유는 그거죠. 그 기본적인 이유는 그 부패했다. 동거래다. 권력과 짜여서 권력의 남용이고 어떤 경제적인 타락이고 뭐 이런 거 다른 뭐 타락도 많았지만은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의 시점에서 한국이나 이민교회나 이 다 괜찮은가? 우리 이런 가장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이 금전 문제, 그죠? 그게 그대로 괜찮은가 하는 점이죠. 그 오버만이라고 하는 튜빙겐 대학의 이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 계신데 이분이 20년 전에 쓴 한국 교회 안에서 쓴 책이 뭐 글고 하나 보니까 한국 교회는 마치 이런 경제적인 이런 뭐 물질적인 면에서 종교개혁 전야와 같다 그런 평가했어요. 20년 전에 그때 아마 한국교회가 20년 90년대 말일 때 그 그때 뭐 굉장하게 뭐 물량면에서 그 계속 성장하고 뭐 활발하게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런 눈에 많이 보였죠. 사실은 60년대 말부터 이제 그 무슨 새마을 노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이건데 이걸 이제 모든 순복음교회에서 시작하니까 다른 교회도 다 따라가고 심지어는 고려파까지 따라갔죠. 그죠? 이게 있을 수 있는가? 있는 일인가? 그렇게 종교개혁에 내세웠던 게 이신득이 뭐 이랬는데 이신득이 뭐 이신득 뭐 이런 건데 이 신이 아니고 뭐 이금득이 뭐 이런 거죠. 돈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돈의 자리에. 그런데 교회에 분명히 돈의 자리에 그 이 신득 뭐 그런 현상들 많죠. 뭐 들어가면 아마 오버만 같은 오버만이라고 하는 게팅겐 대학의 튜빙겐 대학의 교수 뭐 지적은 뭐 잘못하면 뭐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한국 교회 뭐 그런 현상들이
좋은 것도 참 많은데 그렇지 않은 거참 많거든요. 그런 게 고쳐야 될게참 많다 하는 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너무 그 물질 위주로 가고 또 사회도 그리고 또 성경을 해석할 때 복의 개념도 이 복이 다 현금이나 달러로 환산되는 복이 더 많아요, 그죠? 하여튼 뭐 영생을 얻는 복,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복, 뭐 그런 것보다는 이게 뭐 금전으로 환산돼 가지고 잘 살고 뭐또 집이 좀더 커지고 뭐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뭐 복을 빌고 또 그런 게 그래서 안쪽에는 뭐 기복신앙이다 하는데 또 그것도 너무한 소리죠, 그죠? 하여튼 뭐 그런 요소도 있긴 한데 그게 이제 너무 그쪽으로 간 거는 뭐 분명하고 이제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가 이런 때를 당해서 좀더 어떤 영적인 면 종교 개혁 아까 얘기했던 관광 이런 것보다는 종교 개혁을 지금 생각하는 게뭐 다른 데 필요 없어요. 종교 개혁의 어떤 정신 그걸 되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로 다시 종교 개혁의 정신 그렇게 내세워서 세웠던 게그 개혁이라고 하는 건뭐 이런 그 교회 개혁 그 정신 그 정신인데 내세웠던 게뭐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이런 그 솔라 피데 하는 구칙주님 이거잖아요. 지금 과연 한국 교회가 그 성경만인가 또막또막 오직 은총만 오직 그 은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인가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한국의 지금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민교회도 마찬가지다 하는 점. 네. 그래요? 그럼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즉시 저기 그 조건만 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그 순위를 쫙 내고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그 대학에 평가받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 오히려 대학의 어떤 정신적인 가치 이런 걸다 없애버리고 보이는 것 갖고 평가를 해가지고 뭐 몰락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대학이 왜 몰락했냐 보니까 베리타스 그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들어가고 배금 자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좀 그때까지의 그 학문의 그 자리 최상위의 자리에 신학인데 요새는 뭐죠? 경영학이에요. 그죠? 그게 바뀐 거예요. 신학에서 경영학으로 하나님에서 그 금으로. 그래서 아마 아까 얘기했던 말씀드린 대로 뭐 이금 듣고 뭐 이런 그런 현상. 하여튼 그런 현상인데, 하여튼 교회가 지금도 그 건물의 크기, 헌금, 교인 수몇명 나오냐 이런 거 갖고 평가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면은 조그마한 목회 그냥 그 건물 없는 데서도 둘러 모아 앉아서 예배하고 참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같이 뭐 하나님 나라를 맡고 뭐 이게 더 바람직한 일일 텐데 얼마만큼 크냐 뭐 이래 가지고 그 사람의 뭐 목회 역량도 평가하고 뭐이뭐 모든 거에 그냥 그거 가지고 다아그 사람은 뭐 위대한 목사 뭐 이래 버렸는데 뭐그 저는 뭐 대교 뭐 지금도 명석교에 나와 대교 폐마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저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해방 전에 한국에서 제일 컸던 교회 가장 설교를 잘했던 목사가 누구이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방 전 이기풍 김인도 부흥사인데 부흥사는 떠돌이가 돼가지고 남대문 교회도 쫓겨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한정현 교회는 교회가 큰거 아니에요. 순교했다고 하는 유기철 목사의 순교 때문이지. 큰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꾸 지금 물그큰 거, 많이 뭐 이거 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개혁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자 뭐 이건 이건데 그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그렇게 뭐 유명하고 큰그뭐 지금 뭐
아직 그 그때 사람들 많이 살아 있고 한데도 뭐 모르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 쓸데 없죠. 우리가 알기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평양의 장대째 교회의 김화식 목사예요. 설교 뭐 잘 하시고 대교회고 이게 한국 교회 한국의 모교회고 뭐 그럴 정도의 목회자와 교회인데 그것보다는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도 기억한다고요. 그럼 뭐 분명히 드러났죠.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교회 개혁 어느 쪽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 교회에서 그 교회사에서 보면 이제 베드로적인 교회와 바울적인 교회 이걸 두 개 나누는데 어느 교회 어느 사람 부친 이름의 교회가 많아요? 바울의 교회가 많아요? 베드로 교회가 많아요? 바울의 교회가 많아요. 베드로가 더 많죠. 그죠? 바울이 뭐 이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썼는데 교회는 베드로 교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캐테드를 뭐예요? 로마 교황청도 베드로 교회죠. 그런 식으로 세인 피터스 피터들한테 더 많고 폴 저지가 더 적죠. 근데 폴 그걸 이제 그걸 어렵지로 나누면은 그 베드로적인 교회는 어떤 외적인 교회,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떤 그 글 쓰고 그랬으니까 좀 내적인 교회 뭐 그런 것을 나눠서 얘기하면서 뭐 어떤 쪽 교회로 가냐 뭐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뭐 바로 이제 교회가 그 외적 그런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그죠? 근본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게 뭐 바로 이 종교 개혁의 정신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예일 대학에 있었던 그 베인턴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는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책 제목이 그래요. 그게 아마 영어권에서 나온 학문적으로 가장 뭐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데 이분도 그분은 제가 예일대 갔을 때만 해도 80년대부터 70년대만 해도 살아있고 80년대도 살아있었던 분인데 80년대 초까지 90살 되었는데도 자전거 타고 그 도서관에 가서 하고 또 뭐 저녁은 그 기숙사 뭐 학생들인데서 학생 기숙사 이런 데서 같이 뭐 공부하고 뭐 그래요. 그런 분인데 이런 책을 썼는데 이런 분들이 얘기는 그 개혁자라고 하는 것 혁명가가 아니다. 혁명가가 아니다. 리포머다. 그러면서 루터에 대한 연구를 이분이 굉장히 많이 하고 한국에 뭐 장신에 가서 연설도 하고 일본도 갔다 오고 뭐 그런 분인데 교회를 당시에 개혁자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고 또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개혁하고 갱신하고 새로운 그 리뉴얼 목적으로 이런 그 개혁이 시작되었다 하는 게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터의 개혁도 그런 데서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종교 개혁의 그 기치 나중에 이제 그게 그 개혁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어떤 투쟁의 단계로 발전해 나가면서 내세웠던 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가장 먼저 생각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뭐 특히 개신교는 이 뭐 체계 종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뭐라고 믿느냐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그냥 뭐 하나의 책으로 하나의 고전으로 믿느냐 어떤 뭐 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경전 중에 하나로 믿느냐 그런 게 그거잖아요. 지금 개혁자들이 생각했던 건 솔라 스크립투라 했을 때 오직 성경을 했을 때는 중세의 어떤 가톨릭이 내세웠던 어떤 무슨 교황의 권위라든지 다른 모든 뭐 외적 그런 것보다는 저 초대교회에 그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그 오직 말씀 연구하고 읽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그것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정신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이제 문자에 막 집중을 해가지고 뭐 한국에는 특히 이제 처음에 그대로 읽었으니까 어떤 뭐 오른 뺨밤을 때리고 치거든 뭐 왼 뺨밤을 돌려대서요 어떤 어느 쪽이 먼저죠? 왼쪽이 먼저예요, 오른쪽이 먼저예요. 오른쪽이 먼저죠. 오른쪽. 그걸 이제 순서를 바꿔 갖고 누가 얻어 맞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말씀 아니라고 오히려 뭐 공격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정도, 흑인 맨피스 그런 정도 문자 그대로. 근데 그런 거는 당시에 그 청교, 미국의 청교도 정신에도 남아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하버드 대학의 그 도서관, 와이드너 도서관. 그걸 그 그에 졸업했던 그 와이드너라는 사람의 아들이 타이타닉이고, 이 배는 뭐 그 당시에 제일 최고 뭐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세계 최대이 되고, 그래서 그 선주가 저쪽에 영국에서 출항할 때 이 배는 하나님도 깨뜨릴 수 없다 이런 큰 소리 쳤죠. 근데 그게 오다가 뭐 첫 번 항에 오다가 깨져 버렸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 마지막에 뭐 네 줄을 가까이 뭐 연주 듣고 뭐 사랑하고 뭐 대부분 죽고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거기에 그의 하버드를 졸업했던 와이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뭐 졸업하자마자 거기서 빠져 죽어버렸으니까 그 엄마가 이제 안타까우니까 돈을 내가지고 그 도서관을 하나 지어주세요 하고, 제일 큰 도서관을 지어주십시오 하고 지은 게 지금 하버드에 있는 와이드너 도서관인데, 그걸 지으면서 내세운 조건이 수영을 가르쳐요. 이렇게 하버드 들어가려면 수영 다 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도 수영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플라이하고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그 전혀 안 돼요. 그러면 자격이 아예 없어요. 수영은 해, 수영은 이 걸어다니듯이 이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죠? 수영을 가르치라, 매일 헌화해라. 그 다음에 벽돌 한 장이라도 깨지 마라. 그게 세 가지 조건이에요. 그런데 뭐 학교는 커가고 발전하고 도서관은 확장해야 되고 하는데, 그걸 확장을 하려니까 확장을 할 수가 없죠. 벽돌 한 장이라도 깨지 말라 했으니까. 어떻게, 그런데 확장은 했, 확장은 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예? 어떻게 힘이 있느냐고. 벽돌을 안 깨고 힘을 쓰세요? 그대로 두고 이어나가는 거죠. 네? 그대로 두고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지하를 파고 지하로 내려가. 그렇죠. 지하로, 맞는 말이죠. 지하에는 그 세멘트만 있지 벽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는 세멘트로 깨고, 지상에 있는 거는 유리창만 깨고, 유리창은 벽돌이 아니니까. 그래갖고 이어나갔다. 이렇게 문자주의라는 거 참, 참, 해석이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문자에만 집착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성경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영적인 목회자와 신학자들, 그런 것을 제대로 공급하는 것, 그것이 그 특히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인물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이제 이민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특히 여기서 뭐 얼마나 영어 배우기도 좋고 또 세계 각국의 언어 배우기도 좋죠. 알겠어요? 세계의 센터는 미국이에요. 뭐 뭐니 뭐니 해도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데서 우리가 참 이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길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점인데, 특히 미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는 이민교회, 한국교회 뭐 이거 뭐 어떻게 많이 다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이민교회, 이 미국 교회라고 하는 게 생긴 자체가, 그죠? 이게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우리가 12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30분 동안 그 12시 반까지 오케이. 예. 개혁의 정신이라는 게그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처음 생성된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퓨리탄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다. 그건 다 알잖아요, 그죠? 그 청교도 정신이 지금 뭐 부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쇠퇴하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러면은 오늘날 뭐 이 개혁 종교개혁을 외칠 때 뭐 독일에 뭐 관광 가는 것보다는 이게 청교도 정신의 회복, 그죠? 청교도 정신의 회복. 이게 뭐 그 특히 청교도라는 것, 이것 이분들도 참 처음 열심히 활동하고 뭐 조국을 버리고 신앙을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참 근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참 잘 했는데, 그게 그 2세, 3세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라고 뭐 저쪽에나 여기나 청교도들이 와서 뭐 아무 흔적도 없이 돼버렸죠, 그죠? 다 처음 왔던 선교도 정신이 사라졌다고. 그때 조나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그 한
한 70년 지나니까 한 두세 대 지나니까 천교도 정신이 사라지니까 그때 그 각성 운동, Great Awakening, 각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부흥 운동, 우리는 부흥 잘 좋아하니까. 근데 Great Awakening, 미국 역사에서 이 Great Awakening은 주기적으로 일어나죠.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자, 회복하자, 그건데. 그래서 그게 그 이분이 이렇게 그 영국에서 온 부흥사들을 동원하고 뭐 그때 요한에서도 있고 뭐 휘필도 있고 테넨트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때 맞다고 다니면서 부흥집들을 인도하면서 청교도 정신의 회복을 위해서 했죠. 그러다가 좀 뒤에는 또 한 78년 뒤에는 그 찰스 핀이라고 하는 그 법률을 하는 사람이 또 그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또 대학도 오버린 대학도 세우고 그다음에 또 나 19세기 말에는 저 무디가 있는 그분은 뭐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이렇게 그 세 명의 부흥사 세 번 보면 그 뒤에는 또 빌리 그레이엄 뭐 빌리 선데이 뭐 이런 분들 계속해서 시대 시대마다 있어 왔다. 그러면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아마 미국 교회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 우리들의 자세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 좀 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이민자들 다저 천주교 정신을 회복하자고 외쳤던 에드워드 같은 경우에는 예일 대학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많은 저술 활동을 해가지고 지금 뭐 몇 년 전에 그때 뭐 전 730년대 사람인데 그분이 하도 책을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그 책을 전집 뭐 세 권을 두껍게 이렇게 냈는데 최근에는 그분 걸 다 그래도 다른 거 뭐 막 그분이 쓴 게 많았는데 다 출판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피우라고 하는 재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 출판했는데 브리타니카 같은 사이즈의 책이 그만한 크기의 책이 26권 나와 있으니까 얼마만큼 많아 56살밖에 안 살았는데 그렇게 많은 책을 쓰고 그분이 그렇게 나비오스퍼 노덴턴에서 할아버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철저하게 아버지와 엄마가 다 세례를 받아야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한쪽만 해갖고 그건 아니다. 하프웨이 뭐 그런 구원도 없다. 완전해야 된다. 철저하게 그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뭐 인디언 선교사가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쫓겨난다고 해서 그거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고 그죠? 정말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뭐 쫓겨날 때도 있고 뭐 죽을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거지. 그게 이렇게 꼭 뭐 잘 뛰고 가는 거고 뭐 보기에 좋은 것만 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양쪽이 다 있다. 이거 뭐 고난 속에도 뭐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다 이제 보이는 거 잘 되는 거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뭐 문제가 많고 객길로 가고 이 사회가 조금 혼돈스러워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여러분들이 뭐 설교 시간 더 잘하실 테니까 하여튼 청교도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나중에 여기 뉴저지에 와가지고 프린스턴 초대 총장 됐는데 그때 로 칼리지 할 텐데 그분이 그 종두법 이거 그 시험 나와서 실행하는데 그 실험 대상 얘기를 맞았다가 못 일어나고 죽었죠. 그래서 56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이분이 한 60, 70 살았으면 더 많은 책을 썼을 텐데 일찍 돌아가셔서 뭐 그 정도 하고 말았는데 하여튼 처음에는 그런 분, 그 다음에는 뭐 변호사 하던 분, 마지막에는 구두수선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시면 뭐 구두수선공이나 변호사나 뭐 대석학이나. 조나탄 에드워드는 뭐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뭐 그리로 이어지는 대신학자거든요. 인류 역사에 뭐 서너 명 꼽을 수 있는 대신학자고 미국 역사에서는 아마 그분 가정이 뭐 제일 뭐 한국말로는 양반 패밀리고 제일 유명한 패밀리고 그 가정에서 뭐 모든 미국의 그 인물들을 제일 많이 배출했죠. 그렇죠? 이제 그분하고 저 케네디하고 비교하니까 그거 케네디는 뭐 한국 사람 말로 하면 그 쌍놈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오히려 뭐 그 케네디가는 그 뭐 그 아니 저보다도 그 저쪽에서는 뭐 그 뭐 보스턴에서는 뭐 라치 패밀리보다도 뭐 좀 그렇죠. 근데 하버드 대학이 그분의 케네디가 그 기념 도서관을 뭐 목요니까 거기다 세우고 그 패밀리들도 그렇고 그 동생도 그렇고 뭐 다 거기 나왔으니까 세우려고 하니까 하버드 이사회에서 거절했어요. 근데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다 거기 세우는 건데
케네디 노 했어. 왜? 쌍농가적이니까. 이유는 공식적인 이유는 교통이 복잡해진다 뭐 그런 이유예요. 근데 실질적인 이유는 그분이 캐톨릭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앵글로색슨이 아니고 저 어디 아이리시라는 점, 또 뭐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그 또 여러 가지 그 가문 뭐도 있고 해가지고 전혀 그 아무리 대통령을 했지만은 그 도서관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빠도 못 들어왔어요. 그죠? 딸도 못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물론 뭐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돼야 되니까 그 안 그게 수준이 안 됐든지 어떤 뭐 못 들어왔는데 도서관도 봤던 못 세웠다는 건데 하여튼 그런 데서 생각했던 건 뭐 하여튼 거기서 이 청교도 정신 뭐 연구한 사람들도 뭐 꽤 있고 여전히 아직도 이제 그런 게 남아 있는 게 그 대학의 뭐 좋은 점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그 이 청교도 정신이라는 거는 그런 그 철저하게 신앙 생활 그것뿐만 아니고 생활도 그랬죠. 그죠? 신앙 또 생활도 뭐 근검하고 뭐 집도 뭐 그렇게 호화롭게 안 하고 뭐 마약 뭐 섹스 이런 거 뭐 전략하고 하는 그런 거 저희가 그 학교 다닐 때 거기에 그 마스님이 분인데 펀드 같은 있는 분들 그 학교 박사 과정에 다니던 한 분이 있었는데 청교도 뭐 후손이던데 그 프라이드가 대단해. 뭐 보통 우리 뭐 잔디밭 같은 집에 가는데 그것도 잔디밭도 안 밟아요. 그럴 정도로 생활이 절도가 있고 규제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성교도의 구에다 하는 게 굉장하더라고요. 그냥 말로만 책에서 뭐 청교도가 등급하고 뭐 정신 방송을 했는데 생활이 따져도 그렇고 아주 다르다. 신앙적인 면에서나 생활적인 면에서나 독특하게 전통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그 한국에서 이런 그 좋은 신앙의 비록 성서를 통해 받아서 다시 여기 왔지만은 역수출 뭐 해서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한국 교회의 인물들 한국인들의 그 좋은 점 있잖아요. 그죠? 특히 종교성 이런 예술성 뭐 이런 것도 뭐 강하니까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거 참 많은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많고 여기가 센터고 하니까 여기서 인물을 배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천교도 정신, 종교 개혁 정신 있는 사람을 배출하는 게 그거죠. 초기에 이민교회가 여기에 뭐 박용만, 이승만, 안창호 세 명 다 하나는 무력투쟁, 하나는 뭐 그 외교, 하나는 그 뭐 무신력행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그분들이 한국 뭐 교민사회뿐만 아니고 한국 전체에 얼마만큼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분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때 초기에 뭐 샌프란시스코 교회나 뭐 다른 여러 하바이 이민 교회나 뭐 이런 이민 교회들이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뭐 돈도 보내주고 독립자금 뭐 이민자들 채워갖고 뭐 25센트씩 뭐 받는데 얼마나 떼내고 그렇게 해서 한국을 사랑하고 뭐 경제적으로 뭐 많이 했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민교회 처음 그 이민교회 시작한 것도 조원씨라는 인천 내리교회 목회 하시던 선교사께서 그 이민 물꼬를 터가지고 이민 물꼬도 열어서 한국 이민자들이 이렇게 와서 많은 교회도 세우고 했는데 그분들이 처음 왔던 분들이 뭐 하와이에 그 사탕 수수밭에 왔던 사람이거나 뒤에부터 뭐 유학생이거나 하여튼 여기서 많은 인물을 길러내가지고 그 이승만 박사 초대 대통령 할 때 인물들을 다 이민교회가 지원했다. 여기서 다 나왔다. 뭐 초대 대통령 뭐 양육산 뭐 함정인 분 여기서 계신 분 그런 목사님도 계셨지만 그때 뭐 조병옥 김 이런 분들도 다 뭐 여기서 유학하고 간 분이었고 김도영 이런 분들 다 뭐 여기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한 분들이었고 뭐 모든 분들이 다 여기서 갔다 뭐 정일영 이런 분들 뭐 두루에서 하고 대부분 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런데도 신생 한국의 인물을 이민교회가 배출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세계선교와 앞으로 통일 한국의 인물은 여기서 나와야 되죠. 아멘.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
한국에 있으면 이거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여기처럼 이렇게 한문과 모든 세계 문물과 세계 사람들 다 접하고 이런 게 뭐 좋은 대학들도 많고 뭐 의학 배우기도 좋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인물을 길러내줘요. 유대인이 뭐 저 이스라엘에 사뭐 500만 되는 그게 그것 때문에 유명하나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 때문에 그 지금도 이스라엘이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도 그죠? 지금 뭐 저렇게 흔들흔들 하는데 여기에 있는 교민들만 뭐 큰 소리 낸다고 하면은 일치된 소리 내고 개혁의 소리 내고 뭐 천주교 정신 이어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여기서 새로운 그죠? 새로운 앞날의 위대한 인물들 다 여기서 나오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 인물의 배출, 그거 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한국 자체 내에서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믿고 또 뭐 그 산부 요인이 다 크리스찬이고 대학 총장 70% 이상이 크리스찬이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 다 표 얻기 위해서 뭐 예수 믿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별 영향력이 없어요. 이 순수하게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도 없고 말이죠. 이게 표를 얻기 위해서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뭐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보다는 정말 여기서 우리가 훌륭한 내실을 갖춘 그런 인물들이 뭐 나오게 될 것 아니에요. 뭐 요즘 뭐 빅터 차 같은 분들, 그 목사님 아들이고 그런 분들 뭐 활동하는 거 보면은 앞으로 뭐 분명하게 여기에서 앞으로의 한국을 짊어지고 또 이제는 이제 한국이라고 보는 위상이 저 정도 높아졌으니까 앞으로 이제 세계적인 인물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걸 길러낼 수 있는 책임이 이민교회에 있다 하는 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교회 분열상인데 한국 교회도 그렇고 여기도 그런데 한국 교회는 분열 속에 성장한다 그런 거죠. 그런 이론이 나올 정도인데. 이게 참 묘한 아이러니예요. 개혁자들도 물론 좀 분열했는데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작년에 어떤 뭐 서든어스 그 대표 어떤 동계 발표하는 거 보니까 세계의 개신교 캐톨릭 정교에 다 뭐 뭉쳐서 한 건데 이거 지금 개신교는 43,500개 교단이 있다는 거예요. 43,500개. 해도 너무한 거죠. 근데 한국은 저 미국 장로교회 뭐에 있어요? 그 PCUSA고 PCA하고 뭐 그다음에 오스로프트 한 만명 되는 거하고 뭐 몇 개 없는데 한국은 뭐 처음에 하나 뭐 남북 장로교회 들어왔는데 뭐 물론 그게 다 뭉쳐갖고 한 개였는데 지금은 뭐 300개 이상이 된 거거든요. 이게 한국 교회가 참 쪼개는 걸 잘해요. 근데 주로 다 장로교가 쪼개요. 왜 그러냐 보니까. 존 칼빈이니까 존 칼로비면은 이게 그래서 자꾸 쪼개지는 게 아닌가. 개혁자 중에 칼빈인데 칼빈이 딴 데는 별로 성공을 못한 한국 와서 이게 왜 한국에서 장로교가 성공할까? 그죠? 뭐 장로교 저 세계 장로교 다 뭉쳐도 다 모여도 한국의 저 합동만큼 안 돼요. 그러니까 통합 합동하면은 뭐 온 세계 뭐 개혁교회 합해도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런 정도로 한국에만 장로가 잘 된다, 장로교회가 잘 된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로 되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생각이 그래요. 저도 그런데 장로 이게 이 장로라는 게 보니까 이게 큰 감투, 제일 좋은 감투다. 그 LA에 있는 유 뭐예요, 그 사회학 하는 분이 그거 그렇게 좀 이거 했죠, 그죠? 여기 민교 사회에서 뭐 저 LA 한인 회장, 뭐 뉴욕 한인 회장, 뭐 서울대학 동창 회장 그 다 보니까 1년직이고 지돈 내가 해야 되고 한 별로 거리도 없고 뭐 지가 오라고 전화해요 뭐 이래 사건도 제가 되고 근데 교회 장로를 해보니까 이게 목사도 쫓아낼 수 있고 이게 아니 교회 내에서만 장로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장로라고 부르고. 뭐 한국 장로는 이게 또 뭐 한국 해병대 닮아갖고 영혼 뭐 한 번 장로면 영원한 장로가 이민교회 장로는 그래요. 미국 교회 장로가 안 그렇잖아요. 그죠? 뭐 6년하고 바뀌는데. 그래서 이 장로가 뭐 가장 좋은 감투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되려고 다 쪼개는지 몰라도 저도 너무 많이 했다는 거 이런 점에서는
적어도 그 하나님의 뜻 선교 이거 할 때는 협동을 해야 된다. 뭐 그렇다고 교리를 포기하라 뭐 주장하는 뭐 자기 그거 포기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뜻을 선한 일을 할 때 뜻을 모을 때는 같이 하는 거. 오늘 이런 자리 이런 거는 좀 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Great Awakening을 일으키고 나가는데 뭐 공헌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렇게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나름대로 이민 신학을 정착해야 되는 거죠. 종교개혁 정신에 맞춰가지고 이민 신학을 정립해야 되는데 이상현 박사가 뭐 한 30~40년 전에 변두리 인생 뭐 그래가지고 그 써냈는 그 하고 그분이 뭐 온 세계 그 이민교회 다니면서 이민교회 소망을 주고 큰 일을 했죠. 그죠? 그런 털을 닦아놨으니까. 근데 그 별로 더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민 신학의 재정립 이게 종교개혁 정신에 의거한 이민 신학의 재정립, 청교도 정신을 이어갈 이민 신학의 재정립, 그죠? 이런 게 그 우리에게 주어진 가지라고 얘기지는데 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지는데 한국 교회가 그 목회자는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적인 목회자를 배출했어요. 한국식 손양원 이런 분들 세계적인 목회자는 배출했는데 세계적인 신학자는 아직 배출 못했어요. 뭐 김모가 기다 하는데 뭐 별로 인정 안 하는 것 같고 다른 분야도 막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세계적인 신학자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그 아래 그 샌프란시스코 보니까 그 GTU의 그 디인도 보니까 뭐 우라야 킴이라는 분이던데 하여튼 그 앞으로는 좀 더 그런 그 우리 자체의 이 모습, 삶, 신앙 이걸 신학화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우리의 지난 고백을 담은 그런 인물들이 나와서 이민교회에 나갈 바를 계속 그 정립하고 또 그런 자세가 그런 인물을 배출하는 게 이민교회 가지라고 이야기됩니다. 한국교회에서 보면 한국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세계를 행해서 만나기 세계와 세계화 하는데 그 세계화라는 게 보니까 영어화예요. 한국의 세계화 영어화 될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계획을 하는 게 뭐 영어 가르치고 하는데 그뭐 조금 뭐 무리니까 여러 여기서는 그런 거 잘 되니까 그걸 그 세계를 향해서 맨 먼저 뛸 수 있는 게 이민교회에서 나올 테니까 여기서 이제 이세 목회자가 아직도 뭐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 이세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사 뭐 그런 것도 다 여기서 나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선교사 파송의 넘버 2다 그러는데 뭐 그 교포 교회에서도 많이 선교사 보내는데 협조도 하고 많은 공헌도 하는데 조금 더 그 또 여력이 생기면은 여력이 생기기 전에 이제 그 선교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보다 더 힘이 뭐 붙이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 명석교회 김사만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개척 3개월 때부터 자기는 새빵에 살았지만은 선교하는 데 헌금도 하고 구제하는 데 헌금하면서 그렇게 계속 했다. 주는데 선교하는데 뭐 물론 그분 얘기는 항상 맨밑바탕 기도인데 그 다음에는 해야 할 게 이제 전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인물도 길러내고 거기에 가까이 맞는 이런 재정 지원도 하고 그래야 되죠. 근데 처음에 그 우리 그 선교사들이 나가 가지고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그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 그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뭐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한국 교회가 이 그다음에는 이제 미국 이 교포 교회도 물론 이 물량적인 면 이건 조금 자본주의 세상에서 하니까 더 그 빠질 위험이 많은데 아마 한국의 교회처럼 목의 개념이 뭐 돈으로 환산된다든지 무수 무기로 환산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근원적인 종교개혁 정신을 따라가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그 복음보다는 50년대 그
6.25 이후에 그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그 분이 그 positive thinking, 적극적 사고방식, 이게 그 적응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판돼가지고 물론 한국의 전후의 그 폐허 속에서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예, 그때 뭐 교회 목사님들도 몇 분 전하시고 일반 출판사도 그렇게 해서 많은 소망을 주고 전쟁터에서 일어난 공헌은 있습니다만은 그게 너무 지나치게 가죠. 넘어갔죠. 과도하게 가고 그거 일반적으로 나가가지고 그런 그 물량주의에 빠지게 됐으니까 이제 그런 데서는 우리가 조금 더 헤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우리가 그 염려해야 될 것은 이 부패했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오명을 안 쓰게 되도록 네, 뭐 종회장 한국에 지난 9월도 보니까 뭐 말들이 많던데 그 임원 선거하고 이럴 때 그 뭐 여러 가지 부정들 이런 게 모르겠습니다. 그 교포 사회에서 교회 종회할 때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그런 것은 거절돼야 되고 또 그 캘빈의 루터의 잉글리의 부스의 이런 그 개혁의 정신 이런 게 계속 살아나가서 좀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 지난 교회의 잘못, 뭐 이거 다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거냐 이런 것을 이제 모색하고 그죠? 진로가 뭐냐, 무엇을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지금까지 그 종교 개혁이 해왔던 거 그거 보고 어떻게 더 완벽하게 개혁을 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그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 이제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 그 우리가 종교 개혁의 보편성과 특수성 이렇게 나눠 보면은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뭐 이런 게 이제 보편적인 그 종교 개혁의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특수적인 면, 이민교회라고 하는 교포교회라고 하는 이런 데서 그 우리가 지향해야 할 종교 개혁 정신의 특수성. 그게 뭐냐? 그동안 이 말씀드려왔다시피 어떤 그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이 금방 이 보편적인 정신을 그대로 또 잘 그 이어가고 그걸 계승해 나가고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우리의 전통, 그죠? 그걸 창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늘 면역석장 끝에 얘기하는데 어떤 사회나 개인이나 민족이나 뭐 국가나 다 발전을 하려고 하면은 내내 모든 좋은 전통이 있는데 그 좋은 전통은 이어가고 부시할 좀 부시고 그 다음에 좋은 전통을 이어만 가서는 안 돼요. 그렇죠? 새로운 전통을 창조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사는데 새로운 전통 우리가 이룩해야 할 새로운 전통 우리가 이제 고생하다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좋은 전통을 더 보태게 될 때 교민사회에 넓어지게 될 것이고 한국의 이민자들이 이 땅에 와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세계 문화, 인류 문화 창달에 기여했다.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여기 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왔다. 그건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왔다. 제가 그전에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갔는데 어떤 장로님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 뉴욕에서 가신 분인데 내가 뉴욕에 잘 살면서 뭐 잔디밭 있고 뭐 좋은 집에서 살면서 감사하지 않은 이제 이스라엘 뭐 사막고 그런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에 살면서 외적인 것에만 너무 치우치고 영적이고 내적이고 정신적인 것 이런 것 무시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것을 좀 더 어떻게 되게 고차원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런 청사진도 만들어내고 또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고백서 어제 우리 김만우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한국교회 신앙고백서 그 처음에 그것도 없어가지고 저 만들 줄도 몰랐던지 저 인도고백서 갖고 만들었거든요. 그거 지금도 만들었는데 한국교회 신앙고백서거든요. 그런데 저 김 목사님께서는 그 스튜던트 포 크라이스트 하는 그 무브먼트 하시면서 그 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런 데 걸고 지금까지도 오시는데 이제 그런 게 어떤 신앙 고백적인 그런 정신, 그런 고백서, 이민교회 신앙 고백서 이게 또 한국교회와 달리 여기서 또 새롭게 여기서 뭐 다 하잖아요. 이 사회의 저
있으니까 여기서 새롭게 우리가 어떤 전통을 기록해서 계속해서 여기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아마 이제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것, 그들은 뭐 우리의 것을 계속 그 찾아나가고 하는 것이 이민교회가 종교계 500년을 맞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돼서 뭐 두서없이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